돈이 되는 시장 새끼에서 함께 그 힌트 얻으실 수 있는데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뭐 시장에 일단은 상승을 계속 좀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이런 시장의 상승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건가? 아니면 또 단기적으로 그냥 이랬다가 반짝 그치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하나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죠? CPI. 예. 네, CPI만 네,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통상적으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장이 상승했었던 그 퍼센테이지가 80% 네, 후반이에요. 거의 대부분. 네, 그래서 거의 변수가 없으면 미국장은 단기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달러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조정이 나왔죠. 드디어 1,400대를 깨고 네, 내려왔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기조에서 영향을 받았었던 증시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상 CPI 수치가 7.9인데 이전에 8.2%포인트였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진짜 7자가 보이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조절론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 부분 이제 증시에서는 또 환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지금 고용 지표가 이번까지는 굉장히 좀 잘 나왔지만 네. 대기업들의 이런 고용에 대한 조정 가능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금리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든 이제 스텝 다운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연말 랠리도 충분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빅스 지수 이미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고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빅스 지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무브 지수가 있는데 네. 그 무브 지수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동성 지수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정말 고인플레 흐름들이 너무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만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11월 안에서는 좀 긍정적인 증시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도 사실 이때까지 좀 소외가 됐었던 섹터들도 좀 다소 많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지수 대비 하더라도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바이오 쪽에서는 학회가 있었다 보니까 그 학회에서 임상 뭐 비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고 또 화장품이 또 이제 아무래도 광군제 앞두고 있고 네.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이런 수급을 보시면 사모펀드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좀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움직임들 그리고 뭐 좀 변동성은 컸지만 재건이랑 네옴시티는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시장이 어제 오늘 좋은 흐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역사적인 우리 과거의 경험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미국 시장의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는 2,398포인트 여전히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712포인트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종목들 잘 추리면서 수익도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손실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급등락 새끼부터 먼저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범양건영이 오늘 20%가 넘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주 소식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역시 수혜해볼 수 있다라는 복합적인 호재가 작용하면서 급등세 나타냅니다. 네오이즈 홀딩스도 오늘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탈중앙보호 거래소 구축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해상은 6.5%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험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 3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범양건영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바닥권에서 첫 번째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이랑 네. 그다음에 이제 수주 앞서 말씀해 주신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전년 매출 대비 100%가 넘는 수주가 네. 나왔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뭐 분할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뭐 실적에서도 좀 유의미한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우크라이나 또 재건 관련된 부분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크죠. 뭐 네옴시티도 700조 이상, 뭐 우크라이나도 재건을 한다면 뭐 500조 이상. 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부분만 수주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 최근에 뭐 프랑스에서도 좀 이슈가 있고 또 미국 쪽에서도 뭐 이제 금융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가능성들이 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뭐 21세기 마셜 플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조금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평화 협정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 관련된 기사들도 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평화 협정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재건 쪽이 그 물살이 생길 거고 네. 이전에 그냥 이슈로만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쟁이라는 이슈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러면 이럴수록 이런 재건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이야기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수급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뭐 토목건축 관련된 뭐 종합사업을 하고 있고 뭐 GTX라든지 신규 철도 노선에 대한 이런 뭐 수주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바닥권에서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붙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급등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범양건영이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뭐 많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네옴시티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나는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범양건영 어떻게 가격 전략 설정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4,11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라고 좀 이렇게 처음에는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주가가 훨씬 더 높았던 부분인데 네네. 일단은 뭐 현재가부터 이제 뭐 시초 요 갭 사이까지는 저는 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좀 눌림이 있어도 이 저점 부분에서 대량 거래량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나서 바로 꼬꾸라지는 일은 지금 이슈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손절가도 제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거라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4,630원인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추가 상승력이 나온다면은 이전 매물대 하단 라인인 5,500원까지는 좀 상방이 열렸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일단 매수가 기준으로는 3,870원인데 만약에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너무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3,650원 정도로 이탈되지 않으면 좀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양건영에 대한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실적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5거래일째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고요. 모트렉스도 오늘 3%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상승 탄력은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대량 매수가 포착됐고요. 마지막 워닝 머트리얼즈도 3.3%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이 5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사실 저번 주 금요일날 와이라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네, 종목인데요. 네. 네, 자랑을 한번 하고요. 예, 네, 오늘 많이 오르네요. 네, 네, 좀 최적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컨텐츠 업체들이 너무 좀 많이 주가에 할인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그러니까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넷플릭스 양에 대한 그런 이슈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컨텐츠 기업들은 이런 OTT 글로벌 업체들의 이런 이 경쟁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오히려 수혜를 받고 더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금리 인상 기조에 좀 약간 성장주라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할인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단연 국내에서 이제 제작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쵸.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신작 IP뿐만 아니라 구작 IP들이 이런 OTT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순위가 높게 형성도 되거든요. 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는 한 2년 전 드라마가 또 이제 10순위권 안에 들어와서 또 다시 한번 또 흥행을 하는 이런 역행 흐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컨텐츠 그리고 대작 IP를 가지고 있는지가 결국엔 좀 중요해지는데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요 안에서 드라마들이 많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곧 12월이죠. 환혼을 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환혼2가 또 12월부터 다시 반영을 하고 또 슈룹도 지금 뭐 잘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흥행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기대감을 좀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TT 플랫폼들의 경쟁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작품 증가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외형 성장은 뭐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미드보다 제작비가 뭐 10분의 1 수준인데. 뭐 내기만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드라마들 거의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평가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뭐 스위트홈2부터 시작해서 이제 텐트폴 드라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드라마 하나만 잘 되게 됐을 때도 좀 급등이 나왔지만 이제는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좀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입 부분이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최근에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 그러게요.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기관은 매도를 해주고 있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OTT나 이런 업체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지분이 들어온 게 나가지 않는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규모 자체는 뭐 다른 수급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서 일단 체크 정도만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6%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시세 분출하면서 이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부진했는데 일단은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가격 전략 책정하면 좋을까요? 네, 뭐 매수 같은 경우는 66,300원부터 67,800원까지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저는 사실 현재가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뭐 종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시초 매수 정도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8만 원입니다. 이전에 9만 원 말씀드렸는데 뭐 장기적인 목표가 9만 원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8만 원 부분에서 한번 저항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첨언을 드리기 위해서 8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5만 8천 원입니다. 이전 저점 깨지 않으면은 뭐 충분히 계속 끌고 가보셔도 좋은 상황이고 만약에 깬다면 저는 손절보다는 오히려 비중 확대의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테마 새끼입니다. 자, 오늘 NFT 관련주와 게임 관련주가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NFT 관련주는 3.7%, 게임은 2%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흥국생명의 이 콜옵션 사태 때문에 보험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지 않은데 특히 손해보험 테마가 1.7%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테마도 세 가지 확인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게임 쪽에 네. 네오이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즈. 네. 네, 오늘 뭐 네오이즈 홀딩스, 네오이즈 뭐 흐름들 다 네, 좋았고요. 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NFT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일단 근데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피해 거짓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신작이 네.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 2분기 출시 예정이고요.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비슷한 이제 영상으로만 봤지만 뭐 이제 비슷한 게임으로는 뭐 엘더 스크롤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했었던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좀 흡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일매출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피해 거짓으로 주가가 2만 원대 중후반부터 이제 4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뭐 이제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오늘 4만 원권대 한번 다시 재돌파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냥 기대감만으로 가는 종목이었으면 이미 다시 그 이전 가격대까지 회귀를 했을 텐데 해당 부분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서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그 게임 쪽에서 어워드에서 3관왕을 또 했고요. 그다음에 연간 200만 장 수준의 판매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오이즈가 과거에는 퍼블리셔만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PC라든지 콘솔 쪽에서 굉장히 많이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콘솔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기간 때 이제 콘솔 기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수혜들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이제 연말 연초가 이제 게임주들의 성수기고 특히나 NHN과 네오이즈는 이 웹보드 쪽에서 강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고포류라고 하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좀 꼬리가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36,500원부터 37,5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보다 더 높은 4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손절라인은 3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게임주들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네오이즈 선택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세 가지 종목 범양건영, 스튜디오 드래곤, 네오이즈 잘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에 잘 한번 넣어보시고요. 자,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좋은 전략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